연산이에요. 연산. 한 러시아인이 승강장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열차 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지만 주변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고속도로 70km 바다가 레이버 지하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 발생하는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땅바닥을 쳐다봅니다.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특수한 목적으로 건설된 숨겨진 지하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 지하철을 기존의 지하철과 구분하기 위해 멘트로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하철의 정체는 무엇이며 과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때 세계를 양분하는 강대국 중 하나였던 소련에 처음으로 지하철이 도입된 것은 1935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던 소련은 이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 폭탄에 대비한 방공과 도시 거주민 대피소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요. 아이고, 예. 제가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그냥 장사하시는 게요? 아이고, 대박집이라 다르구만. 오늘? 아니. 쉬지. 쉬죠, 쉬어. 별일 없죠? 뭐? 에? 그 자리? 아니 뭐 월평동이나 갈마동 뭐 뒷골목 나온 데 많더만 거기. 거기 월평동 거기 그 저기 빠리 그 있잖아요 그 조마루 감자탕 그 뒷골목에도 잔뜩어도만 인데. 예 옛날 마사회 건물 있잖아요. 약 600m, 시속 7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아놈아놈, 촌놈들, 촌놈들입니다. 그 고깃집 있어. 그 골목, 그 라인. 잔뜩이야, 거기 다 임대잖아, 안에. 그 라인이 다 임대잖아요. 그 촌놈들 있잖아, 거기 저기. 그 라인을 잡아야 돼. 왜냐면은 애들이 거기 와서 그쪽 라인만 살아있잖아요. 이나리 쪽 그쪽 말고 거기가 거기 그 대전일보 그쪽 사옥 그 라인이 살아있잖아. 그냥 거기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많이들 오니까 촌놈들 그쪽이 낫지 않아요? 주택가 주차 편하게 하고 거기 그 짬뽕집 있잖아요. 갈마짬뽕도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그 라인이니까 그 라인 시장 안쪽 가면 또 그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 600m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이상하게 거기 싹 잡아먹는 거지. 배달하면 되잖아. 배달하면 되잖아. 직원 하나 똘똘한 사람 다 있고 배달 끝나는 거지. 배달하면 최소 배달 15,000원 이렇게 설정해놓고 포장만 되게 포장 주차장은 요즘에는 주차장 있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주차장 있는 상권 물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거든? 주차장 대기만 편안하거든. 한두 번이지. 어? 그래요? 괜찮네 그것도. 해볼만 하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만히 있으면 찾아와서 찍고 거기서 먹으니까 그러지 그냥 딴 곳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사대기 좀 오겠지 않습니까? 여기도 유지를 있는데 문화가 될 정도면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등산도 등산도? 500m 앞 신호위반 시속 단속 구간입니다. 좋죠? 라인에 다 임대 나와 있잖아. 그쪽 뒤에 임대가 많이 나와 있다고. 다 똑같지 주차는. 주차는 다 똑같지. 건물 어디 주차장 갖고 있는 매장이 어디 있어? 아니 월평동 뭐 갈마동에 뭐 주차장 가지고 있는 매장이 어디가 있어?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아니. 관심 없어. 저기하고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물어봤어. 하루 며칠 이게 300밖에 살대. 있으니까. 본점이 중천동이 어딘가 있잖아. 정동. 아, 정동 맞아. 거기 그 대전역 앞에. 1km, 70km 가속 단속도는 필요다. 그거는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뭐 그냥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다 받는 거지. 싸게 안 팔아도 돼요. 브랜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가성비가 생기는 거지.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70km 그렇지.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좋아요. 원래. 테이블. 회전율이 중요하니까. 한 일고등. 아 일고등께도 맞는 거 아니요? 70km 신호위반 가속 단속 구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70km 가속 단속하는 대우다. 여자 저기 올라와? 네? 여자 댓글 올라와요? 아니 안 봤어. 명절 때 쉬었어요.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손님들만 그게 중요한 게요. 사람들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다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3,000원짜리가 허술프게 생각을 했다 이거 자기들이. 명함을 딱 보고서는 아주 어리하지만 어리야 후런지가 놀랜대요. 이거 딱 내놓으면
아이고. 근데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딱 보기만 해도 자기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니까. 그치? 그럼. 그것도 먹고도 고맙다고 즐거웠다고 현찰 내고 가. 아. 축하드립니다. 오라가 1km, 70km, 신호 2번 화성자 정상입니다. 이쪽에 짬뽕 사다가 괜찮은데 만든 건 되게 장난하고 못 마시고. 아이. 단속 구간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좋죠.